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서 자동차 외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내의 가죽들도 겨울에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단 말이죠. 관리가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리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요즘 신차들이 출고되는 거 보면은 뭐 국내차 뭐 해외차 상관없이 실내의 가죽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죽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 근데도 옛날 차 타듯 약간 그 옛날에 그 직물 시트 막 그런 거 타듯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가죽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코팅을 할 수 있는지 사전과 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죠? 네, 또 한 번 발라놓으면 웬만하면 지속기간 정말 긴 제품으로, 그리고 발랐을 때 색감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슬립감도 보슬보슬 있어야 될 것이고 가죽의 방어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엎질렀을 때 그 무리라도 남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늘은 가죽 코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프리워시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동차를 일단 깨끗이 씻겨놓고 코팅하기 전에 깨끗이 세수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 틈새에 모래하고 먼지하고 안대쯤인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근데 세정을 안 하고 코팅을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돌 알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잡고서 막 문대게 되면은 가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죽에 손상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정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에어건으로 1차적으로 요 라인 있죠. 요 틈새 라인. 요렇게 따주면은 구석에 있는 것들이 잘 제거돼요. 만약에 이게 안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짝 힘 줘서 벌려준 다음에 그렇게 손 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버클릿 제품입니다. 구성품을 열어보면은 자, 클리너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제도 있고 전용 코팅제까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스웨이드도 들어가 있네요. 코팅할 때 사용하는 스웨이드까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존의 에멀전 타입, 로션 타입처럼 그걸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코팅층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클리너를 쓸 건데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가죽 관리를 그래도 좀 해놓은 편이라 아주 더럽진 않은데 뭔가 화장품이 묻었다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 또 뭐 청바지 이염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오염물들 다 제거할 수 있는 클리너를 먼저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폼 타입으로 나와줘야 이게 거품 타입이 좋은 게 브러쉬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좀 스트레스 안 내고서 거품 타입으로 쭉 잘 때도 불려주고 브러쉬질도 좀 할 맛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닦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타월에 직접 뿌려서 얘를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그 다음 닦아주시면 돼요. 좋아요. 뭐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가죽 세정제들은 보통 세정도 되는데 수분을 같이 남겨줘요. 근데 APC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를 없애주는 애잖아요. 약간 가죽에 뿌리면 얘 수분을 가져가 버리겠죠. 뺏어가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코팅 전에는 APC들을 최대로 희석해놓고 사용해서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유분기가 없어야 코팅층이 잘 달라붙을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요. 바로 코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래된 차에는 클리너를 꼭 먼저 해주시고 신차인 상태에서는 그냥 가볍게 안아줘도 되고요. 가볍게 먼지만 제거해주시고. 자, 이거는 사장님. 저 말도 못해요 나는? 굳이 아니, 하세요. 뭐 해봐요. 뭔데 뭐 처음 울어 오늘 이렇게. 그냥 코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웨이드도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카드 있나요? 카드요? 잠시만요. 아, 오늘 조수 잘하신다. 오늘 일당 많이 쳐드릴게요 선생님. 저 오늘 이거 촬영하고 한200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에 카티바 때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옆에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카드 세차 카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스웨이드를 꼭 눌러주시면은 스웨이드가 떨어지지 않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렇죠? 최고. 메리나파 얘가 일단 진짜 나노미터 단위로 코팅이 된다고 해요. 나노 단위로 이걸 일단 세네 방울 정도를 똑똑똑 떨어뜨려 달래요. 오 쉣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표면을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표면에 얇게 피막을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어디죠? 스웨이드 한 장 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만지다 보면 이게 양이 좀 과다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코팅제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통풍 시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런 데다 이렇게 팍 한 방울 떨어뜨리지도 말라고 해요. 이제 이 상태로 굳어서 얼룩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수배되기도 하고 수배들을 이용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네 방울보다는 살짝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림해서 금방 증발되네요, 약간. 오. 색감이, 오. 그리고 지금 바르면서도 확실히 향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죽에 진짜 좋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향이 안 좋아서. 가죽에는 좋은데, 사람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 웬만하면은, 장갑 필수고 마스크도 필수입니다. 이게 더클리스에서는 권장이라 써놨는데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에서 3분 뒤에 닦아주면 되는데 충분히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자, 해주세요.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걷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을 많이 도포하면 할수록 걷어내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얼룩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써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예. 여기 검정색으로 가볼까요? 또? 어, 좋아요. 아, 내려. 아, 내려. 여기 절반도 여기 발라볼게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네. 아, 내 처에서 내가 바른다는데 쳐다봐요. 아, 때려. 와, 근데 색감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하네. 닦아주고 이 상태로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앉거나 만져도 된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는? 네. 그리고 최대 경화 시간은 총 3일이 걸려요. 3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차할 때 바깥에 왁스 작업하기 전에 미리 해놓고 왁스 작업하시고 환기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면 되겠죠. 가격이 이거의 가격이 이게 3종 세트를 해가지고 6만 9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6만 9천 원이 대부분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거 딱 하나만 6만 9천 원입니다. 그 기존 제품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지속력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유지를 시켜줍니다. 12개월 1년 1년 아 그렇죠. 1년이죠. 이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마 코팅제를 올리고 네. 레이어링이 가능하잖아요. 네. 얘 또한 레이어링이 가능해요. 코팅층 한번 발라놓고 경화 시간을 완전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해줘도 되는데 바로 해주는 거보다는 사실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아 색감이 좀 별론데? 색감 좀 죽었는데?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몸으로 느꼈을 때 가죽 상태가 오늘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저희가 나머지 절반 작업하는 모습을 지금 담아드리고 3일 뒤에 퍼포먼스가 어떤지 이 제품의 장점, 단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공수용 가죽에다가도 절반, 반반을 비교해 봤으니까 이 영상도 좀 기대해 주세요. 자리 영상까지. 네, 자리 좀 부탁해요. 조수. 조수. 조수 퇴근이요. 자, 3일의 경화 시간이 지났어요. 아, 사실 오늘이 3일째구나. 3일째죠. 그러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제가 그랬나요, 선생님? 예. 너 조수 아님? 차? 그때 3일 전에 넣을게. 아, 참, 아, 참. 아, 선생님 보시기 어때요? 자. 광도가 좋아요. 아. 예, 그렇긴 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색감 차이가 일단 확실히 좀 드러나게 잘 놔주고 있어요. 이 절반 부분이 확실히 라인이 딱 반이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딱 보이죠? 색감 차이가 그냥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신체 컨디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 줄 뿐더러 뭐랄까 가죽은 계속 색이 바래요. 햇빛도 계속 맞을 거고 자외선을 맞다 보면 색이 바래버려요. 네, 뭐 건조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뭐 마찰에 의한 것도 있을 거고 바지에 대한 이염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색이 계속 바래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코팅을 해줌으로써 색감을 계속 원색 그대로를 유지를 해주다 보면은 진짜 신체 컨디션 그대로를 유지를 하겠죠. 처음 샀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래서 이 코팅제 같은 경우는 색감도 잘 올려주고 UV 코팅인데 햇빛 자외선 차단에 효과도 좋고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이염에 관련된 문제도 좋고 방호성까지 좋다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지금 바로 해볼게요. 테스트 확실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뭐야? 테스트 한다고 해서 칼을 갖고 왔어. 입금 받아야지. 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칼을 갖고 와. 예. 우선 자세를 좀 편하게 바꿔가지고 방호성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네가 했어? 그럼요, 선생님. 어쩐지 새끼야, 이게. 오하열이 안 맞잖아. 삐딱하네, 네 마음처럼 지금. 일단은 색감 차는 진짜 확실하게 잘라줍니다. 물을 뿌려보자. 비딩이 맺히더라고. 오오오. 대박인데? 잠깐만. 오오. 와우. 이건 뭐, 지금 물을 뿌려봐도
놀래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놀래는데. 아, 놀래라. 와, 진짜 놀래는데. 아, 놀래라. 아이, 아이, 미안합니다. 오, 깜짝이야. 아, 미안합니다. 이게 얘기가 좀 좁아가지고. 네, 이해해요. 네, 죄송해요. 네. 이게 진짜 도장면에서 보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좀 깔끔해져. 아, 이거 닫혔네, 이거 앞에. 아, 나 진짜. 아니, 실내에서도 이 비딩 보는 맛이 있네, 이게. 실내에 근데 비딩이 생기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방어성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아. 그거죠, 뭐. 뭔가 오염물을,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팍 쏟았을 때도 커피가 흘러내리겠죠? 스며들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상세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늘러 붙어 있는 것과 떨어뜨려 내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위는 코팅 후고 밑에는, 아, 이거 붙이면 되지, 참. 네. 우리는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쓴다고요. 가죽용으로. 가죽용으로. 이러려고 산 거 아니야? 보기 편하시라고 좀 작업해놨거든요. 위에는 코팅을 해놨고 밑에는 코팅을 한 게 전의 상태예요. 여기서도 딱 보여요. 위에가 번들거리고 밑에가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 응. 딱. 색감이 위로. 이거 여기 살짝 뜯어볼까? 뜯으면 보일까? 이게 안에서는 확실히 좀 어두워가지고 실내가 잘 안 보이는데 라인을 살짝 뜯으면 이런 느낌이랍니다. 우리 그림자 치워줘야 돼, 그림자. 근데 확실히 번들거림이 있다, 진짜. 다시 붙여놓고. 잘 붙여. 이야, 방울성 테스트를 해봅시다. 타월 한 장 준비했고, 여기다가. 새알라. 뭐야, 안 먹는다. 뭐야? 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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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헐! 다시 볼까? 못 먹어. 오, 안 써지네. 여기는? 뭐. 뭔가 멋있어 보여. 손 잡고 있습니다. 사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우. 가죽은 항상 보습의 능력도 갖고 있지만 뭔가 이염됐을 때 그 흡수되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가죽 코팅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이염 방지를 위해서 가죽 코팅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흡수를 지금 아마 얘를 좀 이따가 굳으면은 아마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방어막이 쳐져 있는 느낌이 나죠. 신기한데? 깨끗하게 지워졌어. 오씨. 우와. 그냥 닦으신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타월이. 근데 여기 남는다. 번지고 막 남네.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저런 차이가 엄청나네. 잠깐만, 찌를게요. 들어가지 말고. 예. 네. 신기하긴 하다, 진짜. 야, 그걸 그렇게 찍냐? 아, 진짜. 진짜 멋없게 찍는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애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애가 이 모양 입고 된 거 아니야? 요즘 너랑 붙어 다니니까 애가.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지방골 잘 들어갔네. 식용 색소. 색소. 혹시 말해서 이게 그 마카롱. 아, 자. 이게 마카롱 같은 데 들어가는 식용 색소예요. 근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색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 진해지죠.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그 술들이 사실 이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술이 아니에요. 아, 느닷없이 영업 비밀 공개했네.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그걸. 아, 이거 스톤을 잡아야겠다.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 안으로? 어디? 이쪽부터. 아, 근데 봤어? 이게 비딩 생기면서 못 붙는 거? 아씨, 번졌다. 아이 밑에 거느리셨네. 아, 제가요? 아이고. 여기.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 올라. 잠깐만. 큰일 났다. 번졌다. 코팅 안 된 데는. 약간 라인 남긴 하네. 야, 번져도 색도 있네. 남았네. 아, 근데 확실히 좀 차이는 있네요. 이게. 신기하긴 하다. 전등 확실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예.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 이제 디테일러 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좀 보면은 기온 코치 제품이 좀 대표적인 가죽 제품이 있어요. 그거 비딩각도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치, 그것도 비딩각이 엄청 예쁘지. 과연 얘가 예쁠까요? 아니면 기온 코치가 예쁠까요? 그래서 그것도 코팅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이 더클래스, 왼쪽이 기온 코치입니다. 네, 그래요.
어떤 박사각성이 야 왜? 몇 온즈? 에? 몇 온즈? 아, 모르겠어요. 아무도 해. 아, 네 죄송합니다. 한 방울 이쁘게. 예. 예. 오. 아, 미안 미안. 내가 봐야 돼 가지고. 오 이거 이뻐 근데 봐봐. 큰 직업이야. 이쁘다 이쁘다 잘 찍었다. 기운 커질 것도 또. 오. 아 근데 큰 차이 못 느끼겠다. 큰 것만 못 하겠다 그죠? 아니 욕하지 마요. 궁금한데 우리 촬영 좀 할게요. 근데 이쁘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그건 못 하겠다. 이건 솔직히 이거 구분 안 돼. 뭐 뭐가 더 낫다 뭐다 이건 말 못 할 것 같아. 와 이거는 야 이건 모르겠다. 둘 다 너무 좋다. 솔직히 이거 아 이거를 구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뻐 보여요. 가격 면에서는 더 클래스가 싸고. 그러네요. 세 개. 그거밖에 없네요. 비교 대상거리가. 아, 가격에서. 자, 그리고 광도를 한번 봅시다. 이 상태로 떼봅시다. 아, 마지막 하고서 손톱 없을 때가 제일 좋죠. 오케이. 아. 유서? 아유. 아 이건 진짜 타이트하다 여기는. 한 손 잡아도 되나요? PC방 갔다 여기서 이렇게 쭉 떼보면 아 더클래스 게 확실히 진하네. 아~ 살짝만 45도 어때? 아 이렇게 말해 살짝 뒤로 어 그 상태로 아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못 잡아요? 우리가 잘해주고 있는데 한참 멀었어. 감독님. 이렇게 내려만 나 있어도 색감 차이가 엄청 잘 보여요. 네,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 레드불 차이가 레드불 누가 먹었어요? 레드불이 튕겨내나? 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미친 짓을 하는구나. 세청사 잠깐 말고. 와 이렇게 때문에 코팅이 중요하다고 볼... 아 이거 레드불 참 어 암튼 코팅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 닦아주면 또 이제 원상 복구가 된다는 거. 와 이건 이게 뭐야 진짜 가죽 코팅기고. 하여튼 두 제품 다 레이어링이 가능한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더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두 제품 다 1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 색감 차랑 방호성이나 이런 면도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가죽을 보호할 수 있고 색감을 원색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갈라짐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슬립감 문제도 가죽에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습도 중요해야 되고 자외선 차단도 중요해야 돼요. 가죽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어요. 가죽이 갈라진 다음에 뒤늦게 코팅을 발라봤자 가죽이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더클래스는 어디 뭐 다른 데다 권장하지 말고 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집에다가도 가죽에다가도 쇼파에 발라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막 발라놓은 괜찮죠? 저는 원래 올인원 코팅지를 항상 그냥 가죽이나 컴퓨터, 책상 다 발라놓는 편이라 이렇게 해야 내무부 장관들이 가끔씩 우리 남편 형님들을 세팅 상의해 주신다고 또. 그렇지 가죽 소파만 이걸 다 해놨다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장관님이 딱 보다가 괜찮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하나 더 사. 그래서 내 차량에 가죽 코 내 차량에 가죽 코팅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죽 코팅을 이번 영상에서 더클래스 게 소개가 됐지만. 광도에 따라서 기운 코치냐 더클래스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도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크였어 맞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 오늘 편집 진짜 힘들겠다. 내가 편집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해줘.